안녕하세요. 이거는 백패킹이나 캠핑 갔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송풍기인데요. 제가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 반찬통으로 송풍기를 제작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고 제 지인분께서 선물로 하나 주셨어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당연히 제가 만든 것보다는 성능이 좋아요. 에어량도 상당히 세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게 1인용 에어매트예요. 두께가 한 22cm 정도 되고요.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이고, 여기에 에어를 한번 주입을 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백패킹 할때 주로 사용하는 에어매트인데요. 여기다가도 에어를 한번 주입을 한번 해볼게요. 사용법은 송풍기 뒤쪽에 흰색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길게 누르면 켜지고 또 길게 누르면 꺼져요. 에어량은 총 4단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LED가 4개가 들어와서 4단 표시가 되고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한 단계씩 떨어져요. 끄실 때는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꺼지게 되고요. 송풍기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 노즐이 있어서요. 이렇게 분리도 가능하고요. 고무다 보니까 이런 에어매트나 이런 쪽에 보면은 이렇게 에어 주입구 쪽이 있는데요. 이게 잘 맞게 돼 있어요. 에어가 새지 않게끔 잘 물려서 에어를 주입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매트가 상당히 큰데요. 여기다가 한번 에어를 주입을 해볼게요. 에어 잘 들어갔어요. 이게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근데 제가 이거 취침할 때는 잘안 쓰거든요. 안 쓰는 이유가 잘때좀 울렁울렁 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잘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백패킹용 에어매트. 여기다가 한번 바람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보면 잘 맞아요. 넣어볼게요. 얘는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바람이 쭉 빠져버리는데. 바람은 금방 들어가는데요. 이게 주입구가 이렇게 하고 이게 에어를 넣으면은 이걸 빼면은 금방 에어가 빠져요. 그래서 에어가 빠지지 않게끔 주입구를 막고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주둥이가 좀 작아가지고 약간 여기에 유격이 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잘안 되네요. 이거를 좀 손으로 말아주고 얘는 잘안 돼요. 주입구하고 얘하고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주입구를 좀더 얘가 좀
두꺼우면 요 정도 좀 잘라된 형태가 되면은 될것 같은데, 노즐이 좀 다양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는 실패. 근데 이게 뭐 에어 주입하고 이런 용도로도 쓸수 있지만, 캠핑카에서 청소할 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에 모래나 뭐 이런 것들 있을 때, 뭐 이런 용도로 쓴다거나,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게 부피도 작고 에어량도 풍부하고 해서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백패킹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노즐이 좀 다양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감사합니다.